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? 응, 오랜만에 H마트에 좀 가보려고. 한국 마켓들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고 널찍널찍해서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. 나도 같은 생각이야. 근데 대부분 물건 값이 제일 비싸긴 하지. 그래도 신난다. 렛츠고. 드디어 H마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와, 이 과일은 참 신기하게 생겼다. 이게 용과라고 하는 건데, 이건 속이 하얀 거네. 비타민C가 사과보다 두 배라고 하더라. 그래서 가격이 좀 센가 봐. 이것 봐봐, 파들도 이렇게 신선하게 얼음 위에 진열돼 있잖아. 보기에도 엄청 신선해 보이는데, 번들 하나가 99전. 우와, 이런 커피 믹스 안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다. 하나 살까? 별로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안 마시고 있었지. 건나물 TV 아저씨는 괜찮다고 그러던데. 암튼 이건 10월 말까지 반가격이야. 하우스 버몬카레도 세일하고 있네. 매운맛, 약간 매운맛, 순한 맛 다 세일해서 이불 99전. 스시가 땡기게 하는 하우스 와사비. 이건 패밀리 사이즈고 이불 99전. 엄마는 움트리 와사비가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. 근데 가격이 안 붙어있어. 6불 49전이래. 우리가 먹는 카레는 SMB에서 나온 이 골든 카레잖아. 맞아, 이 초록색 미디움 맛을 먹지. 오랜만에 카레도 먹고 싶다. 오뚜기 분식집 국물 떡볶이.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역시 라면이 들어간 라볶이의 메주거의 짱이야. 5분 정도면 완성되고 한 팩이 2인분이구나. 4불 49전. 우와, 내가 좋아하는 해오름 김치 손만두다. 그래, 그럼 이거 사다가 맛있게 함쪄 먹어볼까? 근데 어쩌지? 이건 위클리 세일이라서 오늘까지만 4불 99전이야. 영상 올라가면 세일이 끝난 뒤잖아. 그럼 이 QR코드를 보여드리면 앞으로 도움되지 않을까? 이건 남가주 H마트 세일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이구나. 벌써 사용하고들 계시겠지만. 그럼 이제 계산하고 가자. 우리 양배추 안 샀잖아.